들어가자. 여러분들, 왜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네네. 하늘에 구름도 걸려 있고. 자, 저희는 오늘 지난 장이어서 당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네. 장을 인제 봐요? 그냥 뭐 그런 오늘, 집도 있네. 몰라, 제가 오늘 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네. 사람? 아.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네. 실물 같아. 자자, 얼마를 찾아야 되나? 알아서 찾으세요. 10만 원만 찾겠습니다. 안 돼. 안 돼? 10만 원 갖고 살 게 있나요? 10만 원만 찾지. 고기도 사야 되고. 어? 고기? 그래도 추석이 명절인데 고기는 뭐? 15만 원. 글쎄요, 지금 물가가 엄청 비싸다던데 모르겠네. 그냥 간소하게 딱 15만 원치만 사게. 딱 간소하게 저희는 있는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물가가 비싸면 그 이해를 하시겠지. 없으면 없는 듯. 근데 돈은 엄청 많이 세는 느낌이야. 뭐 한 100만 원 세는 것 같아 숫자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게 먹고 있으면 많이 먹고 좀 계속. 딱 15만 원씩만 하겠습니다. 될까 모르겠네. 됐지? 15만 원 아니라고. 15만 원 많은데 현이가 아니야. 15만 원이면 만 원이 몇 개 있어야 되냐? 만 원? 응. 15만 원이니까. 15개? 그렇지. 그렇지. 자, 지난 장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대목 장이잖아요. 엄청 많이 파라솔이 많이 있어요. 쭉 장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오늘 장도 네, 만만치 않게 쓴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자, 네, 장 앞에 천이 흐르고 있고요.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고구마 안 사요, 교수? 고구마 좀 줘요? 예, 현아 고구마 먹고 싶어? 응? 채색씨가 장을 보네. 고구마. 현이 어떤 거 먹고 싶어? 야, 전을. 예외하네. 전혀? 응. 그냥 전 묻히지 말고 쪄 먹읍시다. 아니 애들도 전을 좋아하니까. 전을 좋아하니까? 크기가 초가 얼마예요? 만 원. 전부 다 만 원에 쪼로로? 그럼 요거 하나 살게요. 하나 고구마 전 해줄게. 핵고구마죠? 당연히 핵고구마죠. 작년께 지금 나와있어. 그냥 물어보세요. 청량은 저게 청량이에요? 꽃을 다 먹었지? 아니 그 이것도 꽈리고추도 맵지 않나요? 약간 매워요. 아니요. 아니.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주아씨 여기에 담아요. 너무 무거운데. 여기 제가 들고 갈게요. 이제 또 뭘 살까요? 낙지, 문어. 근데 오늘은 장을 많이 봤나봐. 아, 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진짜 대목장인데 저번 장에서 많이 봤나보다. 아, 그러니까. 아니 봐봐, 이리 와봐, 꽃게. 꽃게 살아있냐? 아닌 것 같은데? 아, 대파가. 근데. 그러니까 싼 거 같은데? 응? 근데 싸다고? 네. 대파 이거 6,000원이면 싼 건데
사실 끄트머리가 좀 오그라들어서 싸게 타시는 거죠? 그렇죠. 얘가 끝에 잘라내고. 아, 네네. 확실히. 네. 여기다 두세요. 너무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제가 다 들을게요. 아, 고구마가.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세상에 나는, 짐은. 난 단돈도 안 가져가. 네. 세상에 짐은 제가 다 짊어지고 욕도 제가 다 얻어먹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한가하네. 그니까 정작 진짜 대목장인데. 오늘은 네. 집에서 장만을 하지. 아, 장만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하고 오늘은 장만을 하지. 장은 아. 이미 다 끝나고 장만을 해. 그렇구나. 장만. 그래도 뭔가 우리도 뭔가 이거 말고 더 살. 아, 얼마 돈으로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에? 애들 먹게 그 저거 뭐 하나. 바나나라도 하나 사자. 수남이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수남이 오는데. 메롱? 메롱? 한 개 5,000원? 네. 왜 싸지? 한 개씩은 오는데 오늘 못 팔 못 팔잖아. 아, 오늘 못 팔면 못 파니까. 그럼 우리 오늘 장 보러 온 게 잘한 일이네. 그렇죠. 이제 장이 없잖아, 여기. 아, 네. 네. 이거 대목장이. 두 개 주세요. 싱싱하죠? 네. 저 꼭대기 싱싱하고. 꼭대기만 싱싱하고 그냥. 꼭대기가 싱싱한 걸로 주세요, 그러면. 네. 어, 정말 싼데? 무섭다. 그건 좀. 아, 요거 두 개 주세요. 네. 이거 두 개 하고 바나나도 하나 살까요? 네. 장난 장난은 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장 안 본다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이거 장만을 해. 우리가 명절지 나면 네. 천이요. 아니 장사꾼들이. 아. 그러니까. 바나나도 하나 주세요. 7,000원. 오히려 바나나가 비싸다. 네. 이게 평, 지금 평에도 올리잖아요. 아하. 아, 네. 바나나도 상에 올려요. 예, 네, 그전에 안 올렸는데, 원래 수익관리라고 안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올려.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제대로 지나본 게, 손님들이 오면 전박 바나나 한번 손이 가는 거예요. 아. 아까도 야, 바나나 넣어야겠다. 그때 또 내가 이제 시골 할머니, 할머니. 네. 마담 제살 되는 건 애들이 진짜 운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운복은 전부 다 이거잖아요. 아, 어른들은 꽃밭이나 대추로 가는데, 네. 애들은 전부 다 바나나로 가, 손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빨아서 저기 상을 얻었다고. 아, 7,000원 받지. 네. 어휴, 계산도 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대. 땅콩빵 하나 먹을래? 땅콩빵 먹을래? 오늘 내가 껌님 거 먹은 거 받았었어? 어, 돈은 받았었어. 다시 봤어. 어. 이거. 땅콩빵 하나 주세요. 예, 5,000원어치 드릴게요. 아니, 3,000원어치면 돼. 3,000원어치? 네. 3,000원어치는 원래 땅콩이 이랬나? 어, 3,000원어치는 20개, 5,000원어치는 40개. 네.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많이 먹었다. 여기는 없지. 그러니까. 응. 우리 애들이. 우리가 서울 살다가 와갖고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진안에서 못 봤어요. 내가 여기 진안 살아요. 서울 사시다가 진안으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치매인가 멋인가 걸려갖고. 아, 내가 살 수가 없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어서 들어.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진안이라. 예. 많이 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 야규야. 야규야. 눈에 좋고. 아로니아. 키스나에서. 아로니아, 이거. 야규야. 이거 배복숭아다. 응, 배복숭아. 아, 지금도 배복숭아다, 오늘? 예. 지금 잡으면 더 맛있어요. 아, 어딜까요? 아, 지금 있다니까. 저런 걸 다 오늘은 많은 방 드시는 분이 없고 한가해요. 금배추, 금배추. 그리고 딱, 아, 청양고추를 사면 좋겠는데.
어머님들이 농사짓을 청양고추를 사고 싶은데. 네. 오, 능이가 여기도 있네요. 따신 거예요, 어머님이? 아니, 사오가. 아, 사오가? 오, 잘 땄네. 오늘은 진짜 안 사와. 비싸, 콩나물? 어디 나가니? 쌀이 버섯이야. 누가요, 뭐, 왜 이렇게 좋아? 이게, 이게 쌀이에요? 네. 쌀이 버섯. 와. 쌀이 버섯도 치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귀여워거든. 3만원 못 사는데. 나 산에서 다 따오신다고 하거든요. 신기하고. 쌀이 더 있고. 치가 얼마에 얼마큼 되나? 서민 음식이 좋다. 제일 만만하고. 아, 이 정도면 많이. 많이 드신 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우시는 거예요? 네. 키워. 수정 하나 봐봐, 여기 봐봐. 잘 따라다니나 봐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들었어요. 오, 신기해. 앵무새가 정말 똑똑하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앵무새 좀 키워. 햇밥은 어떻게 해요? 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한 바구니에 만 원? 네. 이거 오늘 이번 밤이에요? 네, 이번 밤에 다 팔고 이거 남을 게 없어요. 어, 그러면 한 바구니 주세요. 네. 전문장에는 막 더 많이 팔았어요. 맛있죠? 맛있죠, 햇밥인데. 얼마 안 되네. 많죠. 딴 데는 아, 대박으로 그래요? 주는데 나는 많이 주지. 아, 요거 이거 벌려 먹은 거 아니에요? 두 개 더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녁 드세요. 명절이라 바쁘시죠? 예. 아니, 지금은 이제 좀 한가해질 시간에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까지 엄청 바빴죠. 네. 네, 등뼈 두 발만 받아가지고 이거 일단 돼지를 직접 기르시죠? 예? 돼지 직접 기르시죠? 저기 농장. 네. 기르고 아, 저희가 농 꽃잔디 농사 위에서. 예, 예, 그래요. 네. 굉장히 진한 게 있어요? 예, 예. 진한 흑돼지가 참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흑돼지 유명한 데가 제주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 진한 흑돼지, 세 군데가. 아, 세 군데가 예. 아, 유명하죠. 흑돼지는 지난 소원이 드러나세요, 아, 여기가 제일 드러나세요. 네. 제가 가게 와서 말이 아니라 제가 먹고 가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등뼈도 여기서 사다가 해 먹으면 3일 먹어요, 3일. 네. 지나서는 저 축협하나라고 여기가 제일 나서요, 고기는. 그쵸? 네.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겠어요. 아니거나, 저기, 두 번 주말에 추석 근으로 드렸습니다. 계산하시는 분들. 아, 네, 고생하십니다. 누군? 아, 네. 얼마예요? 얼마예요? 너 대답 안 하면 누가 다 제가 본다. 그런 대답에. 선생님은 껍데기 삼켜가지고 만 원. 돈 남았어요. 삼겹살 만 원, 전지 만 원. 10만원만 두 번에 오늘 아, 전지로 당근에 맞는다. 소고기 국거리도 전지로 당근만. 네, 당근 드릴까요? 당근. 아니요. 전지는 따로. 알뜰하게 당근. 당근을 당근. 이게 한번 국거려. 이게 몇 번 드릴까요? 이게 만 원입니다. 이게 또 만 원이네요. 당근도 만 원. 손은 키우는 거 아니죠? 예, 손은 안 키우고 있어요. 예. 손은 그럼 여기서 조카가... 직접 키워서 직접 잡아가지고 아, 돼지는 직접 키워가지고 고추장 가서 잡아가지고 아, 그치 그거 예. 그리고 식품 무슨 허가가 필요한데 이걸 받아야 되는 아, 여기 정육점이잖아요. 아, 여기 정육점인가? 예. 식품 가공은 이제 돈가스 같은 거 재울 때 갈비 재우고 그럴 때 필요하신 거고요. 예. 유통업 허가는 허가를 내야 해서 예, 그렇죠. 예, 정육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택배 이런 것도 되나요? 택배 하는데 물량이 딸릴 때는 못해요. 아. 아, 택배가 가능도 하고 네. 예. 근데 물량이 좀 많이 딸려요. 기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서 소비하기도 예. 지난 관내에서 소비하기도 제가 듣기로 이제 지난해 흑돼지 식당들 예, 식당들 몇 군데 대드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양만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랑 등뼈 두 벌이랑 너무 바쁘시다.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달라고?